타고나는 재능이 인생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 들어봐요. 딱 해갖고 딱 하면 금메달 이렇게 잘만 쓰면 갑자기 인류가 재능이 진화했어요? 팍팍팍팍팍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. 여러분들 착각이 아,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안 돼. 자기 반성은 머리로만 하면 안 돼. 머리로만 기록은 기억을 이겨요. 그럼 여기 우리 한번 손들어 볼까요? 솔직하게 해도 돼요. 나는 타고나는 재능이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손들어 봐요. 괜찮아요. 괜찮아요. 네. 한 30% 확실히 그래도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죠. 내리세요, 내리세요. 기본적으로 원래 어느 나라나 조사를 해도 노력이 중요하다고 원래 더 많아요. 미국은 되게 많고 우리나라는 내가 직접 조사했을 때 한 20% 더 많았어요. 근데 우리가 책에 썼듯이 뭐라 그래요? 근데 사람들은 노력이 중요하다고 해놓고 재능을 더 믿어요. 사람들은 다 누구나. 예를 들어 어떤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배경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. 얘는 태어날 때부터 신동이었다. 다음 사람은 어때요? 얘는 노력파라서 여기까지 올라왔다. 누가 더 좋은 것 같냐 하면은 신동이 압도적으로 많아요. 압도적으로 다섯 배 이상. 근데 그 바이올리니스트는 어때요? 동일인물이에요. 동일인물. 똑같은 연주를 했는데 사람들은 신동이라고 할 때 훨씬 더 신뢰도가 높아져요. 그랬는데 내가 인생 공부에도 공유를 했지만 그러면은 가장 좋은 예가 뭐냐면 올림픽이에요. 올림픽. 올림픽 여러분 1920년대 올림픽 띵틀 보면은 나도 금메달 딸 수 있을 것 같아요. 딱 해갖고 딱 하면 금메달 이렇게 잘만 쓰면은 그 다음에 다이빙 할 때 2회전이 금지됐었어요. 2회전이 잘 빠지는 게 10점 만점이에요. 2회전 위험해갖고 죽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갖고 2회전은 금지였어요. 근데 요즘에 다이빙 어떻게 막 이렇게 돌고 끝나죠? 그러면 갑자기 인류가 재능이 진화했어요? 아니란 말이에요. 그 뭐예요? 훈련 방법이 개선된 거. 훈련 방법이 계속 점진적으로. 그러니까 점점 올라오는 거예요. 실력이. 그래서 막 마루 운동 같은 것도 옛날에는 그냥 덤블링 한 번만 해도 되게 잘한다 그랬었는데 요즘에 덤블링 한 번 하고 어림도 없죠? 팍팍팍팍팍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. 안 그러면 금메달 어림도 없어요. 왜? 왜 우리가 갑자기 진화했을까요? 예? 진화의 속도가 빨라졌어요? 절대 아니에요.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적인 노력은 절대 어림도 없어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착각이 아, 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도 안 돼. 그런 친구들이 실제로 있어요. 왜?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니까. 잘못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피드백. 최소한 누가 코치나 멘토가 없어서 피드백을 받을 데가 없다. 그럼 내가 일기라도 써서 셀프 피드백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, 여러분. 그러니까 피드백이 정말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피드백은 뭐다? 자기 반성이 자기 반성. 자기 반성은 머리로만 하면 안 돼. 머리로만. 왜? 생각은 휘발성이 강해요. 금방 사라져요. 생각은 금방 날아가요.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? 기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. 기록은 기억을 이겨요. 진짜 중요한 게 그 메타인지거든요. 메타인지. 그걸 똑바로 알아야 돼요, 여러분. 내가 그거 너무 답답한데. 그럼 영어를 잘하고 싶으면 뭘 해야 돼요? 그러니까 백날 공부해도 안 되는 거예요. 여러분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드림이랑 볼은 다른 거예요. 둘 다 꿈이지만. 여러분 사람 하나 바꾸는 게 쉬울 것 같아요? 엄청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.